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펑묘지 일당은 자신이 동료인 꺼우즈도 죽이고 또 한 집안이 8명을 그냥 몰살시켰잖아요. 이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대해서 한치 거리낌도 느끼지 못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이어 때는 1998년 7월 23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목표를 못 잡고 막 헤매고 다녔었는데 에? 그들 앞에 집에서는 한 남자가 달려 나와서 이 마당에 있는 바깥 화장실로 막 들어가는 게 보였답니다. 웬만큼 급했던 게 아니었었죠. 이어 그 집을 자세히 보니 이 집은 단장도 별로 높지 않았고 했으니 그 작업을 하기에는 딱이었겠죠. 펑묘지는 잽싸게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는 그 바깥 화장실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명은 그 열린 문으로 집안을 치러 들어가는 거죠. 금방 이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간 남자는 쇠하이량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집에서 둘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다들 그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을 때 집마당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 허술한 부쇄식 화장실들이 많잖아요. 이 펑묘지는 화장실 문을 열고는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쇠하이량을 향해 돼지칼을 날렸답니다. 이 몇 초 동안 그 안에서 퉁퉁하는 소리가 나는 또 펑묘지는 아주 태연자약하게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펑묘지 사건들 중 77명이 그 피해자들 중에서 이 쇠하이량은 제일 더럽게 죽었었는데요. 나중에 바로 그 부쇄식 화장실 구멍 안에서 시체를 찾아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때 띵윙 하와 그 두 명 쪽은 어땠을까요? 그 둘이 집안으로 쳐들어가자 이 안에는 쇠하이량의 형과 형수가 있었답니다. 어? 니네 뭐야? 쇠하이량의 형은 그 자기 곁에 있었던 유리 재떨이를 잡아서 막 달려들어 보지만 아쉽게도 또 상대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쇠하이량이 형을 엎어버리자 곁에 형수는 더더욱 쉬웠겠죠. 즉시 그렇게 끝내버리고는 또 집안을 훑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집에서의 수입이 별로 이상적이지 않았는지 펑묘지 일당은 또 다른 집을 찾아 헤맸답니다. 이어 뭐 멀리도 안 가고 바로 그 부근에서 제일 홀로 떨어진 집을 하나 찾아갖고 쳐들어가는 거죠. 때는 이미 새벽 3시쯤 되었었고 그 집 식구들은 그냥 잠에 푹 꼬라 있었답니다. 이 집 주인은 이름이 양진빈이라고 하는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 그날 장사가 잘 돼서 이 집안 식구끼리 술을 한 잔 얼큰하게 해서 다들 취해서 잠들었던 거죠. 나중에 펑묘지 말대로라면 너무나도 취해서 어버가도 모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양진빈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동생까지 이 세 명은 자다가 그냥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어 또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보자 2천여 위엔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 야 이쯤 돼야 퇴근하지 야. 근데 내 이 경찰놈들한테 숙제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펑묘지는 그 집에 TV를 들어서 살짝 움직여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뭘 위해서였을까요? 네, 바로 경찰들로 하여금 이번 건은 이 집 식구들과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이 한 짓으로 착각하게 한 거랍니다. 결국 펑묘지 뜻대로 이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빠져있다가 나중에 펑묘지가 잡힌 뒤에 또 펑묘지가 스스로 이 사건을 자백한 뒤에야 풀렸다고 합니다. 이어 펑묘지는 또 어떤 수작을 부려냐면 만약 한국으로 치면 이 한 개 구에 다섯 개의 구가 있다면 그중 네 개의 구에서 사고를 친답니다. 그러면 경찰들로 하여금 그 사고를 안 친 곳이 바로 이놈들이 고향이라고 판단하게 하고 또 그곳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유인했답니다. 네, 참으로 얍삽한 놈들이었죠. 그렇게 그곳을 다 헤집어 놓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때는 8월 2일이었답니다. 펑묘지 일당은 또 한 집을 눈독 들였는데 이 집은 또 담장이 엄청 높았답니다. 그들의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런 집에는 무조건 돈이 많았었죠. 오케이! 오늘은 이 집을 한번 먹어보자! 니네 밖에서 막이나 잘 보고 있어라! 내 들어가서 대문 열어줄게! 펑묘지는 또 삽과 곡괭이로 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파고 들어가니 또 글쎄 그 집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거 발각되고 만 것이었죠. 어? 이어 깜짝 놀란 펑묘지는 땅굴에서 나와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많이 아쉽지만 일단 다른 집을 노릴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펑묘진은 자신이 도망친 게 납득이 안 됐었는지 또 높은 담장이 집만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어 드디어 한 집을 찾아서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답니다. 이 집 주인은 이름이 짱우이 싱이었는데 그해 64세였다고 합니다. 아까 집을 놓친 걸로 화가 나 있었던 펑묘진은 짱우이 싱이 목줄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펑묘지가 목줄을 한번 따고 나니 이상한 성취감에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뒤에부터 죽이는 40여 명의 피해자들은 목줄을 그냥 다 땄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놈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집안을 훑어보자 현금 천여 위엔이 나왔고 고급 담배 몇 보루도 나왔답니다. 야야 이거 봐라, 담장이 높은 집이 달달하다 했지. 우리 아까 실패한 집으로 다시 쳐들어가자. 그러자 띵위하와 수쇼핑은 의아해합니다. 형님, 거기 사람들이 형님이 파놓은 그 땅굴을 다 메꿔놨을 텐데 거기 가서 또 다시 파자고 그래요. 네, 그러자 펑묘진은 피식 웃습니다. 아이다 아이야, 걔네는 우리가 한번 들켜서 다시는 모을 줄 알고 이 새벽에 땅굴도 메꾸지 않았을 게다. 그리고 내 아께 간이 고함 소리를 들어서 이 대충 아는데 저 안에 대성명이 있네라. 역시 지들 쪽수를 믿고 뭐 편안하게 잠을 자겠지. 이럴 때 아예 없애고 언제 없애게. 펑묘진은 이렇게 집요하게 그 집을 고집했답니다. 전에 거우즈댐에 한번 실패한 뒤에 자신이 사전에 이 불가능이란 없다고 그냥 굳게 믿었던 그였기에 말입니다. 이어 두목이 치자고 하면 쳐야겠죠. 펑묘진은 띵위허와 수쇼핑을 데리고는 다시 아까 그 실패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집 주인은 이름이 왕태의 칭이라고 불렀는데 펑묘진 생각은 100% 정확했답니다. 집안에는 왕태의 칭을 비롯해 5명이나 있었기에 그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이런 존도둑들을 쫓아버렸으니 오늘은 감히 다시 못 들어올 거라고 믿었겠죠. 또 그들이 파놓은 땅굴도 뭐 어차피 오늘 다시 모을 건데 내일 일어나서 다시 메꿔도 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푹 잤답니다. 이어 펑묘지 일당 3명은 함께 그 땅굴로 들어가서는 또 그 집 뒷마당에까지 들어갔으며 한참 그냥 푹 자고 있었던 그들한테 와다락 덮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번 작전이 성공하게 되자 이 펑묘지 어깨는 더더욱 으쓱해 납니다. 이어 그가 항상 하는 수법인 목줄을 따는 것 빼고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였죠. 이러니 이놈들을 악마 중의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독한가요? 목줄을 따는 건 그 피해자의 목숨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고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건 경찰들로 하여금 남녀관계 문제로 이 살해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랍니다. 그렇게 또 한 건을 하고는 3일 뒤에 또 한 집을 들이닥칩니다. 네, 이놈들은 이렇게 총알을 맞자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 집은 왕펑치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이었는데요. 이 집에는 덩치 좋은 뚱땡이 삼형제와 이 왕펑치 와이프 그리고 애들 두 명이 있었답니다. 그 덩치 좋은 삼형제를 보고 띵위허와 수쇼핑은 걱정이 되어서 다른 집으로 목표를 옮기자고 했답니다. 하지만 펑묘진은 아니다 아이야, 야 손님은 가려서 받으면 쓰니? 너네 그렇게 장사라면 아이 된다. 저런 것들도 먹어줘야지. 걱정 말라. 이 힘으로 아이 되는 건 머리로 해야지. 니네 혹시 뛰어후 리산쯔지란 걸 아니? 에? 그러면 이 뛰어후 리산쯔지란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펑묘진은 요번에 돼지 칼을 쓰지 않고는 이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새벽 3시에 혼자서 이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이후 또 조용하게 이 대문을 안에서 잘 열어두는 거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자 펑묘진은 눈길이 싹 변합니다. 펑묘진은 술 취한 척 비틀비틀 거리며 이 나무 막대기로 집문을 그냥 땅땅 하고 치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뭐야 오나야 하면서 덩치 좋은 왕펑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자 펑묘진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나무 막대기로 그놈을 그냥 땅땅 하고 내리깝니다. 이어 동생이 비명소리가 이 밖에서 울리자 나머지 두 형제도 그냥 허겁지겁 집문에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또 그들도 펑묘지한테 한 땅땅
하고 한 대씩 맞았답니다. 이 법여진은 드디어 안 되겠던지 문 밖으로 그냥 냈다 빼는 거였답니다. 그러다 푸시시 해서 나와서 이 한 대씩 얻어맞은 그 삼형제는 빡쳤답니다. 저게 웬 놈이야 저게. 아주 죽으려고 환장하는구나. 니 거기 못 서게. 똥땡이 삼형제는 두 주먹을 부르지고는 법여진을 쫓아서 그냥 뚱기석뚱기석 거리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똥땡이 삼형제가 다 나가자 그들이 집문 앞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두 개 촥 나타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때를 노리고 있었던 띵윙하와 수쇼핑이었죠. 그 둘은 펑묘지 돼지잡이 칼과 비수를 거머쥐고는 집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그러자 집안에는 왕펑치의 아내와 두 어린이가 있었답니다. 이어 그 모자 셋은 이 두 악마들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네, 참 답답한 현실이었죠. 그러면 펑묘지를 따라간 그 똥땡이 삼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 덩치들은 어떻게 작고 날씬했던 펑묘지를 따라잡을 수 있겠나요? 그냥 놓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유명한 병법인 36개 책 중에 하나인 调虎离山之计입니다. 그 뜻은 범을 유인하여 범이 굴에서 빼내고는 그 뒤통수를 친다라는 뜻인데요. 펑묘지는 자신이 키도 작고 제일 날렵했으니 자기가 미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돼지 칼 같은 이런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 첫 번째로는 삼형제가 겁먹고 따라 안 올 수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도망칠 때도 힘들겠죠. 하여 자신이 돼지잡이 칼을 띵윙허한테 맡기고 그나마 부담이 적은 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띵윙허와 수쇼핑은 이 펑묘지와 함께 들어갔지만 먼저 그 둘을 제일 어두컴컴한데 숨겨놓고는 이 뚱땡이 삼형제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악마들이 병법까지 써가면서 강도짓을 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이 사건으로부터 이 그 지역의 경찰서는 이놈들이 웬만한 놈들이 아님을 느끼고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펑묘지 일당은 이번 사건을 끝으로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겼답니다. 그 당시 중국 공안들한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매개 지역의 경찰서들은 각자 자신들만이 그 지역만 담당하였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은 요청이 없으면 서로 공조란 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죠. 펑묘지 일당은 그 뒤부터 매번 사건마다 다 그냥 목을 따고 이 생식기를 잘라버렸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이 종합하여 한 무리 놈들이 꾸민 짓이라고 단정짓지 못했던 거랍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서 이 벌어졌던 범죄 사실을 얘기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아짜아짜 환경 속에서 어떻게 29년이나 잘 살아왔냐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면 그렇게 调虎离山之计라는 병법을 써가면서 또 3명이 목숨을 앗아가면서 얻은 금전이라고는 고작 1위엔 50전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274원이요. 네, 더더욱 비참한 현실이었죠. 펑묘지 무작정 살인은 다음 회에도 계속되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